오늘은 프로세스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닉스 리눅스에서 그 지금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혹은 아니면은 현재 보이는 명령어로 실행하는 것들을 프로세스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런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그리고 그런 프로세스가 어떠한 프로세스에 동작하고 있는지 네. 알아보는 명령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프로세스라는 게 그 뭐죠? 컴퓨터를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작업 관리자라는 거 이거 익숙하실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응용 프로그램마다 각각에 해당되는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가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럼 프로세스는 뭐 말하자면 어떤 개별적인 동작하고 있는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프로세스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예. 그럼 그 프로세스를 관리한다는 건 결국에는 현재 동작 중인 프로그램들을 관리한다는 뜻이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럼 진행을 해볼까요? 예. 그, 리눅스에서 프로세스 관리하는 명령에는요, 예.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위에도 많은 명령어들이 있지만, 예. 제일 핵심이 되는 거는 PS하고 킬이라는 명령만 이해를 하셔도, 예. 프로세스는 어느 정도 다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PS는 뭐죠? PS는 현재 지금 리눅스 서버에서 예. 동작하고 있는 프로세스 정보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PS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은 프로세스별로 고유한 ID라고 있습니다. 고유한 예. 일련번호가 있는데 예. 그 일련번호를 알 수가 있고 예. 또 이 프로세스가 뭐 터미널에서 실행이 됐는지 아니면은 예. 콘솔에서 실행됐는지를 알 수 있는 정보가 나오도록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해당 명령어 동작한 시간, 구동된 시간을 알 수 있고 또 이 명령어가 어떠한 커맨드 라인을 실행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예. 바로 실습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리눅스 터미널로 지금 쓰시는 리눅스 머신으로 예. 이제 엑스윈도우나 이런 걸 통해서 터미널을 실행을 시키시면은요. 예. 이 PS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뭐 리눅스, 유닉스뿐만 아니라 맥OS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명령인가요? 예,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 그 뒤에 조합되는 명령어는 예. 그 옵션은 좀 다르긴 한데요. 예. 그건 아마 그 각 그 OS별로 예. 맨 페이지를 보시면은 예. 자세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프로세스나 킬이나 이런 명령들은 맥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명령이라는 거고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PS라고 그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바로 PS라고 명령을 하시면은 예.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예. 3개 정도의 그 프로세스가 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지금 3개 실행되고 있다는 얘기군요. 예, 프로그램 3개 실행되고 있는데 예. 지금 보이는 거는 뭐 PS라고 명령 하나만 입력을 했지만 예. 뒤에 배시라던가 예. 수도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미 앞서서 동작을 한 거기 때문에 예. 그 뒤에 있는 것들이 차례대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기 PS라고 하는 건 방금 우리가 실행시킨 이 PS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저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거고 예. 뭐 배시는 뭐 쉘 예, 쉘 프로그램이고요. 환경이고요. 예. 그 수두도 프로그램이네요. 예, 수두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유닉스나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명령어 하나가 전부 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보시면 PID라고 있습니다. PID라고 예. 되어 있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세스 아이디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각각의 예. 프로세스들이 마치 우리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처럼 예. 고유한 식별 번호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네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이 만약에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만약에 누가 태어나고 누가 죽고 그러면은 그 고유한 번호가 없어졌다 생겼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PID라는 놈도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기간 동안에만 존재를 하고요. 없어지면은 같이 없어지고 또 새로 하나 생기면은 새로 생기고 이렇게 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TTY라고 있습니다. TTY가 예. 아까 말씀드렸던 터미널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여기가 지금 보면 PTS/0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예. 지금 현재 터미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SSH라든가 텔넷을 이용해서 접속을 하셨을 때 나오는 것들이 PTS/0, 뭐 PTS/1 예.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그런 놈들이고요. 예. 여기가 아마 그냥 TTY라고 나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예. 그분들은 콘솔에서 접속하신 거예요. 그럼 PTS는 뭐라고 하셨죠? 가상 터미널이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요 예. 요 프로그램이 터미널. 터미널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터미널 혹은 예. 뭐 SSH를 이용해서 접속을 하셨다든가 아니면 뭐 텔넷을 이용해서 접속을 하셨을 때 예. 그때 나오는 그 약어가 PTS라고 나오게 되고요. 예. 일반 콘솔 같은 경우에는 TTY라고 나오게 되고요. 예. 그래서 그 만약에 이제 콘솔을 접속하신 분들은 예. 그러면 이제 TTY라고 나오는데요. 예. 그 PTS라고 나오죠. 예, PTS라고 나오는 콘솔은 예, 콘솔은 TTY로 나오죠. 헷갈리네요. 예. 콘솔은 예. 지금 요거는 터미널로 예. 어떤 프로그램 통해서 실행을 한 거고 예. 이제 네이티브하게 예. 리눅스에서 제공하는 환경이 콘솔 환경인데 예. 그거 같은 경우는 다르게 표시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예. 콘솔을 한번 나가 보면은요. 예. 컨트롤 알트 누르고 F1을 누르시면은 예. 이렇게 그 화면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로그인을 하셔서 예. PS라고 하시면은 예. 지금 보시면 여기 나와 있지만 예. PID 옆에 TTY가 TTY 1 전부 다 TTY 1로 돼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는 터미널 1번 아 콘솔 1번 콘솔로 접속해서 지금 현재 명령에서 실행되고 있다라고 예. 돼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거는 그 아이디 똑같은 아이디를 하더라도 접속된 환경에 따라서 예. PS를 했을 때 그 그러니까 격리가 돼서 예. 양쪽에 서로 안 보이는 그렇게 기본적으로 PS가 그렇게 동작을 하고요. PS라는 명령을 실행시키면 예. 현재 이 콘솔이건 그 터미널이건 그 세션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세스만 보여준다는 얘기고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옵션을 좀 보시면은 예. 아마 이 다음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예.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옵션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거의 뭐 LS-AL처럼 예, 뭐 저는, 습관적으로 예, 습관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예. PS 하시고 뒤에다 A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예. 그 모든 명령어가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잘은 몰랐지만 뭐 뒤에 뭐, TTY 4, 5, 2, 3, 6 하나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예. 뭐 지금 현재 PTS 1번 뭐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이 앞에는 아까 안 보이잖아요. 예. 근데 실행되고 있는 것만 보였는데 이거는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동작하는 것들도 그 해당 유저의 백그라운드로 동작하는 것들도 다 나오는 거고요. 예. 백그라운드로 동작하는 것도 나오고 예. 다른 그 콘솔이나 다른 그쵸. 터미널에서 사용되고 있는 프로세스도 예. 예. 나온다는 거. 예, 그렇죠. 예. 그리고 PS하고 U를 하시게 되면은 예. 유저별로 나옵니다. 아, 사용자별로 볼 수 있군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A로 했을 때랑 예. U로 했을 때랑 그 PS에 나오는 모양이 좀 다르잖아요. 예. 디자인이 바뀌네요. 예. 좀 디자인이 바뀌어 있는데 예. 그 기본적인 뭐 PID나 아니면 예. 어느 터미널 실행됐는지나 예. 이런 것들은 건데 여기 보면 state라고 있습니다. 예. A로 했을 땐 state 그 state라고 있는데 예.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이 프로세스가 실행 중인지 예. 아니면은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데드락이 걸렸는지 예. 아니면 터미널 됐는지 그리고 그 프로세서 관련해서 제일 그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좀비 프로세스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좀비 상태인지 예. 이런 것들을 나와주는 게 스테이트에 나와 있는 거고요. 아, 아주 중요한 정보네요. 예, 예. 그래서 S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러닝되고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 근데 여기 지금 그 스테이트 중에 아마 잘 보시기 힘드실 텐데 예. 뭐 D라고 나오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D라는 건 아까 데드락 걸렸다는 얘기고요. 예. 데드락이나 아니면은 어떠한 행위 때문에 기다리고 예.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마치 우리 윈도우 프로그램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하얀색으로 바뀌면서 예. 더 이상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게 예. 이제 이 리눅스에서는 D라고 예, 표시되는 거죠. 예, D라는 기호를 쓴다는 거군요. 예. 예. 그리고 Z라는 기호가 나오는데 예. Z라는 기호가 아까 전에 좀비 프로세스가 예. 나올 땐 Z로 나옵니다. 좀비와 데드락의 차이는 뭐죠? 데드락은 어떠한 특정 상황에 풀리면은 그놈이 다시 동작을 할 수 있지만요. 예. 좀비는 그 프로그램이 종료를 했는데도 종료가 안 되고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데드 상태고. 예, 언데드 상태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윈도우즈로 얘기를 하면은 하얗게 돌다가 예. 어느 순간에 갑자기 풀리는 경우가 있고 아예 안 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 그게 안 풀리는 경우가 좀비 상태고 풀리는 건 데드락 상태. 그럼 좀비 상태로 있는 프로세스는 계속 시스템의 자원은 점유하고 있는 상태인 예, 그렇죠. 건가요? 예. 그럼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주기적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겠네요?
원래는 어느 정도 다 그렇게 좀비가 잘 안 생기게 되는데요. 예. 부득이하게 생겼을 때는 강제로 종료를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뭐 좀비가 어느 상태 지속되면 예. 뭐 리눅스가 강제로 없애주거나 뭐 그렇기도 하나요? 뭐 너무 자원을 과점해 한다라면은 리눅스 예. 커널 내에 예. 그 OOM 킬러라고 그래서 예. 이건 메모리에 한정된 얘기인데 메모리를 너무 과점해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있으면 리눅스 커널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당 프로세스를 강제 종료시켜 버립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요. 네, 그리고 유를 했을 때는 요것도 궁금한데요. 다른 또 기호들이 몇 개 더 있잖아요. 아 이거는 그 러닝 중 상태에서 예. 이 뒤에 이 백그라운드로 돌고 있다던가 이런 그 세부적인 기호를 나와 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요 앞에 뒤에 소문자로 나와 있는 기호들에 대해서는 예. 지금은 아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럼 S라고 하는 게 앞에 있는 S 대문자 S가 결국에는 예. 현재 러닝 중인 예. 프로그램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예, 동작 중이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PSU를 했을 때는요, 예. 또 내용이 좀 다르잖아요. 예, 유저별로 예. 나오는 거라고 하셨죠? 예, 근데 예. 유저별로 나오는데, PID는 뭐, 계속 많이 봤던 예, 거고요. 예. 이거 %CPU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예. %CPU는 뭐냐면은, 이 프로세스가 CPU를 얼마나 점유하고 있는가. CPU를 얼마나 점유하고 있는 걸 나오는 거고요. 예. 그리고 %Main이라는 거는 메모리를 얼마나 점유하고 있는가.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예. VSG랑 RSS라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VSG는 버추얼 메모리. 그러니까 그 만약에 뭐 수업이라든가 이런 거 일어나기 전에 뭐 메모리를 이게 그 가상 메모리 기법이라고 그래서 예. 실제 리눅스에서 쓸 수 있는 그 메모리보다 훨씬 더 넓게 쓰거든요. 예. 근데 그 이미지 사이즈가 VSG라는 이미지 사이즈고요. 예. 그리고 RSS는 실제 메모리 올라가 있는 그런 사이즈를 나타냅니다. 그럼 RSS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램. 예, 램에 올라가 있는 램에 거죠. 사용하고 있는 정도고 예. VSG는 뭐 램을 포함해서 예. 디스크까지 사용하는 경우라고 예,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예. 예. 그리고 스타트는 이제 이 명령어가 실행된 시간이 나타나는 거고요. 아 언제부터 실행됐는가? 예, 이건 이제 5분 전에 실행했던 얘기죠. 예. 여기 있는 명령어들은. 아. 예, 이거는 만약 4월 11일날 이게 실행이 됐다라면은 예. 4월 11일날 실행을 그 스타트 됐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 타임은 이 프로그램이 동작한 시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은 되게 스타트는 오래됐는데 타임이 예. 0이네요? 예, 이것들 뭐냐면은 요 TTY라는 거는 예. 아까 말씀드렸던 콘솔입니다. 예, 콘솔이요. 예, 콘솔도 일종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뜨게 돼 있는데 예. 콘솔의 경우에는 명령어가 해주는 게 로그인창 띄워주고 대기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4월 11일 정도에 실행이 됐지만 예. 동작 시간은 제로가 될 수 있는 아, 거죠. 그럼 이 동작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부터 시작 언제부터 지금까지 경과 시간이 아니라 예. 걔가 실제로 구동해서 예. 이 어떤 뭐 행위를 하는 시간 어떤 행위를 그 로직 자체가 사용되는 시간을 나타내는 예. 거군요. 예.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PSX를 하게 되면은 예. 전체 모든 그 현재 지금 이 머신을 돌고 있는 모든 정보가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아, 예. 그럼 이게 PSA랑은 정보의 양이 달라지나요? 예, 좀 달라지는데 더 추가되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자기 거 외에 지금 보시면 K-Worker라는 건 아무도 실행을 안 했잖아요. 예.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백그라운드 프로세서라고 해서 예. 커널이 그 사람들 모르는 영역에서 올려가지고 동작을 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그라운드 커널,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랑 그리고 현재 지금 실행되고 눈에 보이게 실행되는 거는 포그라운드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상관없이 모든 게 나오는 게 X 옵션인 거죠. 예. 그래서 PSAX 이러시면은 아마 경우가 같으실 건데 뭐 그 사용자가 실행한 모든 명령부터 다른 사용자까지 실행한 모든 명령이 나오는 거고요. PSX는 PS하고 X를 하면 예. 자기 그 현재 터널이나 콘솔에서 실행한 그 세션에 해당되는 프로세스 를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예. 구분하지 않고 보여주는 예. 거고요. 그렇죠. 아.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AUX 이러면은 예. 유저별로 다 나오게 되는 거고요. 유저별로 정리해서 보여주는 거군요. 예. 유저별로 뭐 이거는 뭐 어떤 유저가 PID 몇 번으로 실행했고 현재 얼마나 점유했고 메모리가 뭐 얼마나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럼 시스템 관리자 입장에서는 PSAUX 같은 명령을 그 옵션을 자주 사용하겠네요. 예. 그래서 뭐 AUX 말고도 뭐 ELF니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뒤에 그 맨페이지를 보시면은
옵션에서는 그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상태가 지금 웨이트 풀링 상태인지 그냥 풀링 대기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볼 수 있고요. 프로세스 사정을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게 ELF군요. 예.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PID, PPID라고 있는데요. 그 좀 이제 리눅스에 좀 어떻게 보면 지겨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예. 그 PPID랑 PID는 뭐냐면은 PID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프로세스 ID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프로세스를 리눅스 그 클론 리눅스 시스템에서는 프로세스를 내가 자식 프로세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 그 페어런트가 하나 올라오고 그 다음에 자식을 하나 포크시킬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럴 때 포크된 놈한테는 PPID라는 놈이 붙습니다. 예. 예. 그래서 보시면은 PPID에 지금 1이라는 놈이 다 붙어 있잖아요. 예. 이건 뭐냐면 제일 처음에 올라온 그 아버지 밑으로 다 나온 놈들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그 아버지란 뜻인가요? 자식이란 뜻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아버지가 1인 거죠. 부모라는 뜻이죠. 예, 부모가 1인 거고 예. 이 자식의 아이디는 1394라는 거고요. 예. 그래서 1번 프로세스를 보시면은 지금 제일 처음에 떠 있는 놈이 아이고 넘어갔네요. 이닛이라는 놈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게 모든 프로세스의 부모. 예, 모든 프로세스 아버지인 거죠. 마치 디렉토리의 루트 같은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PS가 이렇게 좀 나오는데 예. 그 PS를 이렇게 봤을 때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모 관계는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PS 말고 뭐 PS 트리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예. 좀 트리 구조로 정확하게 좀 나오게 되고요. 트리는 나무란 뜻인데 예. 나무는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줄기에서 예. 가지가 뻗어나오는 걸 보여주는데 예. 지금 그렇게 보여주는 거라는 예. 얘기죠. 그래서 이닛 밑에 뭐 네트워크 메이저가 돌았고 좀 더 지금 보시면 이닛 아래로 다 갈라져서 나오잖아요. 예. 이게 이제 이닛이 PID가 1이고 예. 그리고 네트워크 메이저의 PPID는 1인 거죠. 뭐 좀 더 시각적으로 예. 프로세스 간의 관계들을 보여주는 거군요. 예. 그러면 만약에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프로세스의 부모에 해당되는 프로세스를 삭제했다. 예. 죽였다. 그러면 자식들까지 자동으로 그쵸. 삭제가 되는 예.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뒤에 이제 킬이라는 명령어를 배우실 건데요. 예. 킬하고 만약에 이닛 킬 1 이러면은 1번이 죽으면서 다 같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죽는다던가 예. 멀쩡히 돌아가고 있는 놈이 갑자기 동작을 멈춘다던가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세스를 제어할 때는 그게 부모 자식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군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